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13일 병소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가 상당히 무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계획을 해뒀던 오늘 꼭 해야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거의 못했어요. 오늘은 그냥 하루를 몽땅 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소화도 좀잘안 되고, 머리가 상당히 좀안 돌아가요. 이래저래 머리가 안 깨끗한 날, 향도 피우고,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샤워도 하고, 별별별별 짓을 진짜 다 해봤는데, 그냥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다행히 뭐 상담이나 바쁜 것들은 다 내일 몰려있기 때문에 내일 차근차근 해치울 예정입니다. 어차피 3년치 운세는 아직 3년이 오려면 멀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죠? 예, 그래도 밀리지 않도록 띠별 운세, 또 일간별 운세. 사실 띠보다 일간별 운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왜냐하면 한 일간 안에 그 6개의 일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6개 일주에도 계절별도 설명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띠는 그냥 한번 점사치고 해석을 올리면 되는데, 일간별 같은 경우는 6개 일주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걸 하고 나면 좀 쉬어줘야 돼요.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많아서 멘트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도 즉흥적인 것도 좀 많이 붙는 편이긴 한데, 이게 또 기본 멘트는 좀 생각을 해두고 들어가야 돼서, 기다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어요. 물론 뭐 관심 가진 분들만 봐주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이 채널 말고 제가 아마 두달 안에 다른 채널을 하나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은 계속 이렇게 운세 위주로 돌릴 거고 앞으로 좀 다른 계획이 좀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른 쪽에서 또 수익 창출도 하고 재미있게 방송을 할수 있는 방법. 아마 운세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그러니까 사주나 명리나 이쪽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채널을 하나 만들 예정이라, 그것도 만들게 되면, 제 카페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제가 따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은, 병화가 떴네요. 아, 반가워라. 예, 병화는 참 화사하죠. 화사하고 이제 만물을 비추는 빛인데, 오른쪽에 있는 오행상생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띠 보시는 거라든가, 이건 제가 오늘 공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놔서,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는 뭐 따로 막 복잡한 링크 안 붙일 테니까, 그 공지만 딱 보시더라도, 아! 하고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병화죠? 네. 병화 입장에서는 오늘 식신이 지금 옆에 붙었네요. 바로 그냥 적어 볼게요. 그리고, 옆에 병술이니까 또 식신이죠? 물론 임묘지입니다. 저 술토는 임묘지인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금은 재성이죠. 현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관성이죠. 관성인데 정관이라고 적고요. 자, 편인 임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술토는 식신이라고 했고요. 자, 인술입니다. 병화 입장에서 어떤 환경인지를 12운성 관법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자축의 자가 되죠. 네, 그래서 태지가 됩니다. 인은 임묘진이잖아요. 장생지죠. 그러면 술토는 신유술의 술토잖아요. 예, 그래서 임묘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술토 속에 임묘하는 글자들이 또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병화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임묘가 되고 이 무토도 임묘가 되죠. 두 개가 임묘가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술토가 이두 개만 임묘를 하는 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을목. 을목은 바로 정인. 이 을목도 이 술토에서 임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원곡이 없는 글자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묘지 원곡에 두 개로 예시가 잘 나와 있고, 병화, 본인이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임묘가 되고, 그리고 무토도 이제 임묘가 되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식상은, 식상 중에서 식신은 사업이라던가,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재능, 또 활동성,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는 정인인데, 이제 이 인성은 편인 같은 경우는 조상님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인성은 내 부모를 또 인성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또내 자식에 해당하는 여성분들도 이 식신이 또 자식이 되죠. 이 오늘 일진에서 이게 임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양간 입장에서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에너지를 또 봐야 되니까요. 쪽 보시게 되면 볼때 경자년 초읽기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무인월에 또 흐름이 있었죠. 무토가 일주일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병화 일주일 정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곧이 부분이 끝나면은 갑목의 기구간인 16일 이렇게 호령하는 기간으로 들어갈 텐데, 현재는 병화가 호령을 해서 얼어 있던 것들을 바짝 이제 풀어서 말리고 탈탈탈탈 털어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뭔가 좀 더러워졌던 것들이 있다면 탈수기, 살균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탈수하고 또 살균을 하고, 오늘 병화와 무토가 이렇게 바짝바짝 말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 건조기 있잖아요. 전기 건조기 역할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술토는 보일러 글자로 보통 제가 계속 표현을 드리는데, 신유술의 마지막 글자가 술이기 때문에 물을 바짝 말려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임목도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병화 입장에서는 장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임묘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술도 속에는 아시다시피 이 가을 글자 속에는 신금도 있고, 또 정화라고 하는 열기가 있고, 또 무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무토 식신이 이렇게 임묘지에 놓이게 되면은 주변에 방해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식신은 재성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정체되기만 정체가 되지 실제로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거나, 내가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방패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는 이 에너지들을 보면 바짝 말려대고 주변에서 쪼아대는 일들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수의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는 무엇입니까? 관이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 관이잖아요. 관의 역할이 상당히 오늘 떨어져요. 그래서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막힘이 많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셨을 테니까 이제부터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기분이 축축축축 처지는데, 여러분들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예민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갑목 보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작년부터 사실 갑목분들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많이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티셨던 부분들이 많으세요. 상당히 많은 시련, 그러니까 나를 깎아대고, 나를 눌러대고, 나를 음해하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진짜 방패를 들고 겨우겨우 버텨왔던 갑목일간분들이신데, 오늘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의 발전이라던가 성장이 눈으로 딱 보이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눈으로 괄목할 만큼, 아,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컸어,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을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요.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승진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직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또 좋은 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생계에 오늘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생계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죠. 문제는 본인의 일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아이, 내 자식. 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식분들이 현재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 현재 좀 나라가 어수선하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막힘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의 일까지도 막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좀 하시고, 운 쪽으로 막힘이 없도록 현관도 깨끗하게 탈탈탈 털어내시고, 좀 이렇게 좀 정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막힘이 있는 분들은 쓰지 않은 물건들 다좀 버리시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병화를 볼까요?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라서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상당히 좋지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반면에,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쓰고 있는 회사가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주변에 어떤 법률 문제에 휘말린 개인적인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베베베베 꼬인 상황에 주변 사람들이 병화일간 분들의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수시로 병화분들께 메시지를 막 날린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소연식으로 계속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쪽쪽쪽쪽 이런 병화분들께 안 좋은 영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늘은 그런 분들과 선을 좀 긋고 메시지를 좀 차단하시거나 주변으로 그냥 피신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양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도움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제 정화분들은 가만히 도움만 받는 분들이 아니시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또 주변 평가가 상당히 정화분들께 유리합니다. 오늘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가 들어온다는 거죠. 정화분들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데 계약이라든가 승인을 받는 것이라든가 또 서류에 대한 어떤 검토, 프로젝트 관련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몰려 있다가 밀려 있다가 나한테 갑자기 이게 무슨 댐이 터지듯이, 봇물 밀려오듯이 몰려서 닥칠 수 있어요. 제때 이거는 절대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배분을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기토분들께 협력을 해오려고 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꿈과 희망으로만 대충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렴풋하게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이 오늘부터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콜라보 요청이 있다거나 뭐 광고 제의라던가 좀 같이 일해 보시겠어요? 이러면서 해외에서 어떤 메일이 올 수도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 분들은 오늘 어떤 날인가요? 그렇죠.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싱글 분들은 오늘 연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뭐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도 받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든든합니다. 또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여자분들은 남편들에게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식에게 내가 든든하고 또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시면 되고요. 이제 신금을 볼까요? 신금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 자식과 말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금분들에 대한 지적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적이라는 거는 관심이 없으면 들어오기 힘들죠.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내가 너무 과한 것은 없는지,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거나 아집을 부리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신금분들 생각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재 놓이게 되는데요. 이동이 오늘 막힐 수가 있어요. 움직이시는 거. 그리고 금전 흐름에서 상당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내가 뱉은 말, 입에서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이 좀 변동이 되거든요. 변동이 많아요. 나는 그냥 전달만 받은 상황인데 이게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강에 대한 것을 내가 뭐과 대표라서 학생들에게 단톡방에다가 날렸는데 교수님이 또 변경하시고 또 변경하시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싱글 남성분들은 오늘 데이트가 생겨가지고 어떤 여성을 만나시게 되면 자존심을 내가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좀 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또 이제 태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운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역시 도와주는 손길이 들어와요. 본인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난관과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귀인이 다 나타나서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귀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귀인이 와주기만 바라지 마시고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대하시면은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좀틀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이 목소리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아요. 발성, 발음. 저도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니고 웅얼웅얼 말할 때가 있었고 지금도 이게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운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목소리부터 좋아지거든요. 발성 연습 많이 하시고요. 또박또박 전달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운 쪽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신축년까지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사람들 선동하는 거 이런 거잘 걸러내시고요.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 지혜로운 소식에 귀를 많이 기울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세도 날씨 영상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지 여기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운세가 오늘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무서운 일이 닥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세 활용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또 실시간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는 분들은 놀러와 주시고요. 네, 밀려있는 일은 제가 컨디션 좀 개선해서 또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